자, 보세요. 얘가 문제가 바뀌면 이렇게도 바뀌기도 합니다. A는 몇 자리 자유수인지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A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릿수를 얘기할 때는 밑을 뭘로 바꿔줘서 얘기했었어요? 2와 5로 바꿔줬지. 왜?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주기 위해. 이해가요? 이해가요? 자, 한번 봅시다. A라는 걸 밑을 가만 살펴보니까 얘는 그렇다 치고 4가 NG지. 4를 좀 바꿔줘야 돼. 그럼 어떻게 바꿔줄까? 2의 몇 제곱? 그렇지. 6제곱 곱하기 얘는 5의 몇 제곱이야? 바로 계산되죠? 5의 몇 제곱? 숫자가 잘안 보이는구나, 너. 5의 8제곱. 너 숫자 안 보이지, 지금. 그러면 얘 뭘로 묶어주는 게 좋냐? 2 곱하기 5 전체의 6제곱. 작은 걸로. 그럼 뭐만 남아? 5의 생각 잘해야 돼. 아무렇지 않게 쓰면 안 돼. 5의 몇 제곱이 남는 거야? 빼주는 거죠. 맞아, 맞아. 빼줘야지. 5의 6제곱이고 5의 8제곱이었잖아. 5의 몇 제곱 남는 거야? 5의 2제곱 남는 거 빼주는 거야, 당연히. 이런 것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 0이 몇 개? 0이 몇 개? 6개. 그 다음에 5의 2제곱. 앞에 몇 자리? 두 자리. 즉, 25 곱하기 얼마? 1, 0, 0, 점점점 0 해서 몇 개? 6개. 그럼 몇 자리 자연수? 6, 2, 8자리 자연수. 답은 얼마? 8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요?